어디 마트에 갖다 맡기든지 편의점에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우체국에서 이제 등기 같은 게 올 때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위에 등기가 네, 왔었다고 붙여놓고 다시 네,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럼. 받는 사람이 확실히 정해진 건 그 사람한테 줘야지 그 사람 집 앞에 놨다는 건 거기 다른 사람도 살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택배를 놓고 가는 사람이 그냥 놓고 가지 않죠.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꼭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집 앞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라는 허락을 받은 경우, 그 경우는 당연히 택배 기사님이 자기가 할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통 왜 이제 저 곧 집에 갑니다. 그래서 놓고 가라는데 가봤더니 없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택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책임으로 모든 걸 다 자기가 손해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락이 없이 택배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놓고 가시는 분은 사실 잘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 놓고 가시냐면은 우리가 택배가 온다고 문자로 뭐가 많이 오죠. 네, 날라와요. 네. 그 심지어는 전화로도 약속을 합니다. 아, 제가 10시에 집에 있으니까 10시에 오세요. 그런데 이제 10시쯤 기다리는데 택배기사님이 아니 오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 네, 나갔어요. 그러면 택배기사님이 10시에 와서 봤는데,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열심히 하시죠, 보통. 근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받아요. 자, 이럴 때 택배기사님들이 그냥 놓고 갔다. 네, 이 경우는 당연히 그 분실에 대해서 택배기사님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놓고 가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택배기사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놓고 가면 절대 안 되고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택배기사님, 택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물건 받을 때 함부로 그냥 저 좀 있어 가니까 놓고 가세요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꼭 있는 자리에서 받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아파트가 많으니까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아, 맞아. 예, 경비실에 네. 놓고 가세요. 또 문자로 심지어는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이렇게들 하시죠. 그러면은 택배기사님 입장에서는 경비실에 물건을 놓고 순간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의무를 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택배를 과연 내가 싫어하시더라고요. 받아야 되는 게 맞는지가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가의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경비실에서 이걸 받게 되면은 물건의 보관 책임은 경비실. 또 인도를 보통 예 그렇죠. 경비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나서 없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그 경비실 또 혹은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KBS.